제가 지금 오늘 제일 추운 날이에요. 지금 영하 한 10도가 넘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온 것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고백할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 단지를 돌고 있는데 사람이 없죠? 그 정도로 오늘 되게 추운 날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요즘 목사님 자녀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편으로 부럽고 또 한편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렇죠. 우리 교회 안에 묵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. 우리 아파트가 바닥까지 부서가지고 진짜 와, 이 엄동설한 진짜 뛰어. 진짜 춥다. 야, 진짜 춥습니다. 바닷가는 더 추워요. 그러나 오늘 뭐 저희 고백하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, 요즘 선교사 자녀분들 또 목사님 자녀분들이 뭐 음악이다 또 문학에다 예술계다 많이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보니까 싱어게인 그 홍이상 그 형제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버님 이제 선교사인데 훌륭하게 잘 자랐다 이런 뭐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.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. 대표적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주영훈 작곡가죠? MC고. 이분도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. 네.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. 또 김성주 아나운서 아버님도 목회자세요. 그래서 성주가 성스러운 기둥주자 써서 성스러운 십자가다.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우리 개그맨 후배 중에 정범균. 우리 정병근 후배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. 근데 이들은 지금 활동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뭐 간증 프로그램 MC도 보고 간증자로 나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부끄러워서 왜 나오냐면, 저도 목사님 아들입니다. 목사님 아들인데,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,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. 또 하나님께 영광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, 제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나누고 또 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눈빛이 목사가 아니다. 세상을 더 사랑하는 눈빛이다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. 뭐 너희들은 뭐 일 안 되면 다 목사 되냐? 뭐 이런 얘기할 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. 뭐 안 보려고 하는데 뭐 댓글이 올려보는 게 뭐 어떡합니까? 그러나 이 댓글을 이길 수 있는 건 댓글! 진짜 하나님의 말씀! 댓글! 아버지!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. 저는 연예인 두 분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. 난 참 아버지 엄마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늘 뭐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. 여러분, 네, 저의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.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제 무슨 세상 영광을 취하겠습니까? 이제 남은 시간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. 불효자 용서하십시오.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.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 뛰겠습니다.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. 부끄럽습니다. 아버지 주님, 아버지 죄송합니다.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.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.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